안녕하십니까. 영어대장 티처 킴입니다. 먼저 51번 지문 살펴보겠습니다. 예, 버트런드 러셀이 쓴 글이죠. Boredom, 바로 이게 지루함이죠. 지루함. 그리고 excitement 하게 되면은 뭐 흥분도 되지만 어떤 흥분되는 일을 말할 때 이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지루함과 흥분되는 일. 한번 보시죠. 자, 다윈이죠. 다윈이 진화론을 이야기했던 그 다윈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컴마 컴마 나오면은 이렇게 괄호로 묶어줘야 돼요. 그리고 동사는 spent가 되겠죠. 자, 다윈이 자, 세계를 돌아다닌 후에가 되겠죠. 세계 주변을 돌아다닌 후에 다윈이 spent의 과거형이죠. 보냈어요. 뭘 보냈습니까? 전체 바로 그의 생애에 남은 거죠. 나머지의 전체를 갖다가 어디에서 보냈어요? In his own house예요. 그냥 집에서 보낸 거예요. 자, 그리고 막스가 나오죠. 마르크스라고도 하고, 이 막스는요, 또 컴마 컴마죠. 그리고 동사가 여기 decide입니다. 자, 이 마르크스가 자, stir up이죠. stir up 하게 되면은 뭔가 일으키다라는 뜻이 일으키다, 선동하다 뭐 이런 뜻인데. 자, 일으킨 후에 뭘 일으켰습니까? 몇몇 revolutions, 어떤 혁명들을, 그죠? 예, 세계 각국에서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켰잖아요, 마르크스가. 이 몇몇 혁명들을 일으킨 후에 마르크스는 어떻게 하길 결정했어요? Decide to spend, 보내기로 결정했는데, 자, reminder도 이게 나머지예요. 나머지. 아까 위에서 봤었던 단어 뭐예요? 이 last와 remainder 같은 뜻이죠. 자, 뭐의 나머지입니까? 그의 날들의 나머지니까 뭐 그의 남은 인생을 얘기하겠죠. 어디에서 보내기로 결정한 거예요? 브리티시 뮤지엄이죠. 영국에 있는 박물관에서 보내기로 결심을 한 겁니다. 자, all together 하게 되면은 얘는 부사로 완전히 정도가 되겠어요. 또는 뭐 전적으로. 자, 완전히 it will be found that, ER라고 found는 find의 과거형이니까 그렇게 생각되어지다 또는 발견되어지다, 이해되어지다 그런 느낌이죠. 자, that ER라고 생각되어질 것입니다. 조용한 삶이죠. quiet life가 be characteristic of 하게 되면은 뭐뭇의 특질이다예요. 뭐뭇의 특질이다. 그래서 요 부분을 이렇게 한 덩어리로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예, 그래서 뭐뭇의 특질이다. 이 조용한 삶이 누구의 특질이에요? 바로 위대한 사람들의 특질이라고 그렇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뭐 다윈도 그렇고 마르크스도 그렇고 엄청 대단한 일, 혁명적인 일, 정말 판을 뒤집는 그러한 이 익사이트먼트한 일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인생의 나머지는 상당히 고요하고 조용한 삶을 보냈다는 거죠. 자, 그리고 end 다음에 또 대절이 나왔죠? 여러분, 이 대는 어디에 걸리는 거예요? 예, 여기 나와 있는 요 대절, 그리고 요 대절입니다. It will be found, 이게 대절 1번, 그리고 it will be found, 이게 대절 2번이 되겠죠. 자, their pleasure, 그들의 즐거움들, 기쁨들은 have not been of the salt예요. 자, salt, of the salt 하게 되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of the salt 하게 되면 뭐뭐와 같은 그런 것할때 이제 그런 표현을 쓰죠. 근데 지금 대리아가 꾸며주고 있어. That would look exciting to the outward eye. 여기까지가 이제 앞에 있는 salt를 이렇게 꾸며주는 거죠. 자, 그런 것인데 그 그런 것은 어떤 거냐? Would look exciting. 뭐예요? 뭔가 흥분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어디에? To the outward eye예요. Outward eye는 뭡니까? 겉으로 나와 있는 눈이니까 이게 육안입니다. 육안. 육안으로 볼때 exciting해 보이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이 다윈과 마르크스의 기쁨은요, 이 육안으로 봤을 때는 익사이팅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닌 것처럼 이해되어질 것이다
아시겠죠? 예. 그 다음 계속 봅니다. No great achievement. 위대한 업적들 중에 어떤 것도 가능하지가 않대요. 뭐가 없다면? Without persistent work니까 이게 뭐예요? 아주 뭔가 끈기 있는, 그죠? 끈기 있는 또는 집요한 이런 뜻입니다. 집요한 어떤 일, 그죠? 그런 것이 없다면은 위대한 업적이라는 것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뒤에 보시면은 이 absorbing 그리고 difficult가 이 워크를 원래 꾸며주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워크를 꾸며주는데 이 so that이 지금 이렇게 so that이 껴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absorbing과 difficult는 이렇게 뒤에서 꾸며주는 거예요, 워크를. 근데 꾸며주는데 이 so that이 지금 또 같이 동시에 사용이 된 거죠. 자, 그런데 이 끈기 있는 일은 어떤 일이냐? 너무 absorbing 하다는 얘기죠. absorbing 뭐예요? 몰입하게 만드는 거죠. 예. 너무 몰입하게 만드는, 그리고 또 어떤 일이에요?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워서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 so 형부 되시죠?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자,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적은 에너지가 is left over. 이 left over가 원래 형태가 leave over였죠? leave over는 뭐뭇을 남기다의 뜻이죠. 그리고 이 little, 이거는 부정어죠. 그러니까 에너지가 남겨져 있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persistent work. 이 일이 너무 집요하고 끈기를 요하는 일이어서, 그죠? 너무 몰입하게 만들고, 그리고 너무 어려운 일이어서, 그래서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뭐를 위한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은 거죠? 예, for the more strenuous kinds of amusement죠? 자, strenuous는 무슨 뜻입니까? 이게 힘이 많이 드는 이란 뜻이죠. 힘이 많이 드는. 힘이 많이 드는 종류의 amusement, 어떤 놀이라던가 오락, 이런 것을 위한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락에서 이 51번에서 하는 말은 뭐예요? 다윈과 그리고 이 마르크스 같은 사람들은 아주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는데 그 업적은 반드시 뭐를 요구하는 일이었어요? 이 persistent work를 요구하는 아주 absorbing하고 아주 그러한 difficult한 일이었단 얘기죠. 그쵸? 그래서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은 거야. 그죠? 이 노년을 아주 풍성하게 보내고 익사이트먼트하게 그런 보낼 만한 에너지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디에 간 거예요? 그냥 집에 있었던 거죠, 다윈은. 그쵸? 그리고 마르크스는 어디 있었던 거예요? 예, 브리티시 뮤지엄에 그냥 노년을 보냈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뭐, 이런 내용이에요. 예, 요 정도로 살펴보고, 우리 52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루에 이렇게 한번 강의에 두 강의 정도만, 두그 지문 정도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 어니스트 헤밍웨이 다 아시죠? 이거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이 사람. 이 사람이 쓴 아주 유명한 책 뭐예요? 노인과 바다죠? 예, 아주 좋은 그런 미국 문학 작품이죠. 그런데 그 영어 공부를 하기 위해서 노인과 바다를 읽는 것은 저는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 신학 공부를 하시고 인문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정말 영미 문학을 전공하시는 분이 아닌 이상 그런 이런 좀 옛날 소설들 저는 비추해요. 왜냐면은 소설들에 사용되는 그런 어휘들 이따가 보시면 알겠지만은 뭐 무슨 뭐 선박이라던가 돛대라던가 뭐 있잖아요. 뭐 갈고리 뭐 낚싯줄 뭐 이런 단어들 우리가 굳이 알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 단어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그리고 하여튼 좀 저는 별로예요. 예. 그래서 현대 그 서적 그죠? 한뭐 2000년대 이후에 나왔던 오늘날 현대 영어를 공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의미가 있죠. 아주 이 어니스트 헤밍웨이가 쓴그 정말 중요한 그런 내용이니까. 자, 그럼 바로 살펴볼게요. 자, he was an old man이었어요. 그는 노인이었죠. 늙은 남자였는데 어떤 늙은 남자예요? fished alone, 혼자서 낚시했던. 어디에서? in a skiff인데 skiff가요. 이게 조그만 배, 소형 보트를 이야기합니다. 조그만 보트 안에서 혼자서 낚시했는데
어디에서 낚시했습니까? 걸프 스트림이 뭐냐면 이게 멕시코 만류를 말합니다. 예. 사전 찾아보면 나와요. 예. 멕시코 만류. 에서 소형 보트에서 혼자 낚시를 했던 한 그는 노인이었대요. 자, 그리고 그는요. had gone 이 고가 뭔가 어디 가다 뭐 이것도 있지만은 그냥 쭉 이렇게 지내온 거죠. 며칠 동안 84일 동안이요. 그죠? 그리고 now without taking a fish죠. 그러니까 물고기를 잡는 것 없이 현재 이 85일 동안 그냥 이렇게 쭉 있어 왔던 거예요. 어떻게 85일 동안 84일 동안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계속 있어 왔는지 좀 신기하네요. 자, 첫 번째 40일 동안에는 한 소년이 had been with him, 그 노인하고 함께 있어 왔어요. 그러나 40일 이후에, 그죠? 어떤 40일입니까? without a fish죠? 물고기가 없이 지낸 40일 이후에 the boy's parents, 그 소년의 부모님들이 말을 했습니다. 그 소년에게 말한 거죠. that 이하의 내용을 말한 거예요. 그 늙은 남자, 즉 노인이 이제는 definitely, 분명히, 틀림없이, 그리고 finally, 아주 진짜 마침내 살라오래요. 살라오가 뭐냐면 이게 모르잖아요. 영어는 모르면은 이거를 어떻게 해줄까요? 영어는 이런 게 모르는 말을 쓰면은 뒤에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컴마 다음에 which 이렇게 쓴 다음에 지금 설명을 해주는 거야.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which is the worst form of unlucky. 그러니까 아주 최악의 형태의 불행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살라오라는 말은 아주 좀 불운한 정도로, 그죠? 불운한이고 최상급 표현이라는 거. 어느 나라 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라고, 그죠? 그렇다라고 그 소년에게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리고 그 소년은 had gone, 갔어요. 뭐에 갔어? 뭐 때문에? at their order. 오더가 명령인데 their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죠. 그 부모의 명령에 갔다 이 얘기죠. 어디로 갔습니까? in another boat. 다른 보트로 갈아탄 거예요. 근데 그 다른 보트는 어떤 보트예요? caught three good fish the first week. 첫 주에 아주 좋은 물고기를 잡았던 그러한 보트죠. 그걸로 갈아탄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가짜 주어죠, it, 그리고 진짜 주어 to입니다. 자, made the boy sad. 그 소년을 슬프게 만들었어요. 뭐가? it이. 근데 it이 뭐예요? 바로 to 이하의 내용이죠? 그 노인을 보는 거죠. 그 노인이 뭐 하는 걸? 오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각동사죠. 지각동사, 목적어, 그리고 목적 보어, 동사 원형이나 ing 나오죠. 능동일 때. 그래서 이 노인이 오는 것을 보는 게 그 소년을 너무 슬프게 만들어. 자, in each day, 각각의 날에, 즉 거의 매일매일에. 자, 뭐 한 채로? with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목적 보어는 목적어가 목적 보어한 채로죠. 바로 그의 보트가 소형 선박이 텅 빈 채로 매일매일, 매일매일에 그렇게 오는 것을 보는 게 그 소년을 슬프게 했다 이 얘기죠. 자, 그리고 그는 언제나 went down, 내려갔어요. 그죠? 뭐 하기 위해서? to help, 돕기 위해서. 누구를 도와요? 그 노인이죠. 이거는 그 노인이 뭐 하는 것을? carry, 바로 운반하는 거죠. 자, 뭐를 운반합니까? 자, either 나왔네요. either 나오면 뒤에 뭐 나와야 돼? either A or B죠. 자, 그래서 뭐를 운반해요? the coiled line인데 이거는 coiled line은요, 이게 돌돌 감은 거예요. 코일이 돌돌 감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돌돌 감겨진 낚싯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낚싯줄 또는 이 가프는 뭐냐면은 갈고리예요. 갈고리. 이런 단어 몰라도 되죠. 그리고 하푼, 이게 뭡니까? 작살이죠. 작살. 예, 요런 것을 운반하도록 도와줬고, 그리고 또 뭐예요? the sail. sail이 명사로는 뭐예요? 돛이죠. 돛. 예, 돛을 캐리하는 것을 도와줬다는 얘기죠. 근데 그 돛은 어떤 돛이에요? that was furled around the mast인데, 여러분 마스트는 이게 돛대입니다. 이건 돛대. 돛대 주변에
펄이 걷다죠, 걷다. 걷어진이죠. 그러니까 수동태니까 BPP. 걷어진, 그죠? 걷어진 그 돛. 이것을 이제 운반하는 것을 도왔다는 얘기죠. 내려가서. 그리고 그 돛은요, 그 돛은 was patched인데, 여러분, 패치가 그냥 말 그대로 패치예요. 이게 붙이는 거, 패치. 천조각 같은 것도 패치고. 근데 이게 동사로 무슨 뜻이 있냐면, 덧대다의 뜻이 있어요. 덧대다. 그리고 기우다, 뭔가를 때우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 돛이 덧대져 있는 거예요. 뭘로? 밀가루, 색. 색이 뭐예요? 부대나 자루 같은 거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밀가루 포대 그 자루 있잖아요. 그걸로 이게 덧대기가 되어져 있어. 자, 그리고 fold인데, 자, 컴마, 컴마 사이에 있죠? 이건 가로로 묶어줘야 되는데, 이거 지금 분사구문이야. 지금 뭐가 fall? fall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뭔가를 걷다죠? 근데 이것도 지금 이 수동이야, 지금. 이걸 좀 풀어서 써보면 어떻게 돼요? When it was fold가 되겠죠. 즉, 그 돛이 감겨져 있을 때, 그죠? 감겨져 있을 때 그게 뭐처럼 보였어요? 깃발처럼 보였죠? 어떤 깃발처럼 보였습니까? 영구적인 패배의 깃발처럼 보였다는 거죠. 예, 그래서 할아버지가 맨날 낚시하러 갔는데 물고기도 못 잡고, 그리고 그 할아버지 따라다녔던 꼬마애가, 그죠? 부모님이 한 40일 넘었는데도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으니까 다른 배 갈아타라고 그런 거죠. 근데 꼬마애는 그게 참 되게 미안하고, 그래서 그 할아버지를 매번 도와줬는데, 그 소년의 시선으로 봤을 때 그 할아버지의 매일 물고기도 잡지 못하고 돌아오는 그 모습, 그리고 말려져 있는 그 돛대에 있는 돛을 봤을 때 마치 그게 펄머넌트한 디피트처럼 보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두 지문만 오늘은 좀 살펴보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53번 지문과 54번 지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